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이중 모음제 조합, 모음을 조합시키면서 하는 것에 제가 지금 훈련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짧게 이중 두 개의 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것, 그게 이중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위, 뭐, 야, 여, 이런 거, 이야, 이어, 짧게 짧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이제 천천히 따로따로 구분해서 두 개의 모음을 다 각자 훈련을 하면서 서로 조합시키는 것, 그 훈련에 대한 얘기를 또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번에는요,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턱이 자연스럽게 잘 울림이 된다 하면, 그게 훈련이 됐다 하면, 거기다가 비음 받침을 가지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음이라는 건, 비음 받침, 제가 니은, 미음, 이응, 거기다가 리을까지 제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예전에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음. 예를 들어서 앙 하는 건 아와 이라는 두 개의 모음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중 모음을 쓸 수 있는 거죠. 앙앙앙 이건 이중 모음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렇게 모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도 모음으로 포함을 시켜서 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받침들을 집어넣어서 발성으로 레가토를 시키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앙 이렇게 이거를 섞어서 그 다음에 모음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넣으면서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응 받침만 했지만 이걸 또 섞으면 미음도 넣고요. 만 난내니넌눈 이렇게 미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을도 있죠. 알랄레릴룰롤 미음 리을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레가토 시키는 연습을 한 다음에 거기다 또 음정을 넣어 보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책을 내게 된다면 이런 훈련법들 같은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표기도 하겠지만 지금 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지금 사용했던 이 밑에 받침에 오는 그 자음들 있죠. 이걸 이제 자음이잖아요. 사실은 미음, 미음, 이음. 니은, 미음, 리을 이런 거는 자음 범주에 들어가고 이응은 물론 이응도 물론 자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뒤에 오는 우리 중성이라고 그러죠. 초성, 중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음인 거고 앞에 붙는 거는 자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받침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발음으로 될 때는 자음 동화처럼 넘어가서 그 다음 그 발음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 하면 지금 니은은 모음의 모음으로 만 우리가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아가 붙으면 만나가 될 때 나라는 자음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 자음만 가지고 이 자음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은 미음 이응 리을을 가지고 어떤 조합이 있는지 받침에 왔다가 그 다음에 초성에 들어갈 때는 이게 자음이 되니까 그냥 그런 자음은 허용을 해서 만날랄릴롬문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를 조합을 해서 어떤 모음이든지 이렇게 어떤 발음이든지 섞어서 여러분들이 결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레가토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마스케라를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어떤 발음이든지 어떤 자음이든지 이렇게 그 지금 니은 미음 이응 리을에 한해서 계속 섞어서 조합을 하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단 한순간도.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이 훈련을 구분을 짓냐면 기역 뭐 디귿 이런 발음들 있죠. 이런 자음들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소리가 끊어져야 정상이에요. 국, 콰, 국, 콰 이거는 국 하면서 끊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자음이 사용되잖아요. 그거는 모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모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케라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허용되는 모음 범주에 들어가는 그 자음들을
사용해서 같이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방안난눈롤발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많이 레가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생각나는데 지금 얘기를 일단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먼저 해놓은 거예요. 까먹을까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떤 모델을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